오늘 저렇게 건강한 울음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들은 생명이 언제나 어느 때나 진실이며 축복임을 알게 합니다. 어느샌가 세근대며 잠든 아이들을 창밖에서 바라보는 부모들, 한 세대 30여 년 전에도 생명은 어김없는 축복이었을 터인데도 이 아이들의 부모가 태어날 그 무렵, 병원이란 그저 몹쓸 병을 고치러 가보고 싶은 소원으로만 머물던 곳이었을 뿐, 판잣집이나 초가에서 아이는 태어났고 사립이나 처마에 걸린 금줄만이 우리들의 외로운 탄생의 초라한 신호였습니다. 병으로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많아 태어나고 1, 2년은 살아봐야 호적에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더러 4, 50대들의 실제 나이와 호적 나이를 틀리게 만들었던 삶들. 병원은커녕 약술 틈과 여유가 도무지 없어 회갑도 맞기 전에 벌써 할머니 얼굴로 늙어버린 우리들 어머니. 그 어머니의 약손만이 우리들의 배앓이를 말끔히 가셔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대처의 웬만한 병원마다 약지실 앞에 겉보기에는 아픈 것 같잖아 보이는 사람들이 역대합실처럼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하찮은 열에도 의사의 처방이 따르고 있습니다. 감기란 그저 대수롭지 않은 찬바람 끝에 열증으로 치부했고, 목욕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몸과 머리에 이와 석회가 떨어져 나갈 날이 없어 속옷을 벗어 털며 두 엄지손가락으로 소리를 내며 이잡던 시절, 미군들이 가져온 DDT를 파리약 뿜듯 몸속으로 뿌리며 얼어 터진 손등에 다이아 찐가루를 덧대면 우리들의 겨울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 삼간 태울 수 없다는 유명한 어록까지 만들게 했던 빈대도, 이도, 그리고 DDT도, 다이아칭도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된 오늘, 회충이 많아 횃배를 앓던 우리들의 야윈 배를 쓸어주던 어머니의 까실까실했던 그 약손만이 이 밤 그립습니다. 1957년 그해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서른이 됐겠지만, 그 아이들이 태어난 세상은 온통 앓는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삼남지방엔 100만 명의 간디스토마 환자들이 배앓이를 하고 있었고, 소아마비 환자만도 14만 명, 결핵 환자가 80만 명, 그 이듬해는 전국을 휩쓴 뇌염으로 63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앓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들의 삶은 끝간데까지 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전량 농간이 결식 아동이니 하는 낱말들이 우리를 핏멍들게 하더니,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배골른 결식 아동들이 학교를 자퇴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 없고 역질이 휩쓸던 그때, 그래도 가을은 우리에게 나락 구경도 하게 했고 전염병을 덜어는 가시게 해줬습니다. 가을 들녘에서 맨발로 볕단을 나르는 아이도 발 시려운 줄 몰랐고, 남의 품맛이 볕단 일을 하지만 흰 쌀밥 얻어먹을 수 있다는 한 가닥 설렘에 황량한 가을 들판을 스치는 바람도 힘겹진 않았습니다. 무락무락 김이 나는 하얀 쌀밥이 밥 한 그릇을 고봉으로 채워도, 어느 결엔가 밥그릇은 비어져 있지만 노상 굶주렸던 배는 쌀밥에 놀라 탈이 나고 맙니다. 배탈이 난 아이는 배 아프다며 이리저리 뒹굴었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 개떡을 쪄먹을 때 부풀리던 소다가루 한 숟갈을 아이에게 먹이고,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며 까칠한 손바닥으로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주면 어느새 아이는 아픔을 잊고 잠이 듭니다. 소다가루와 어머니의 약손, 그것이 우리들의 소화제였습니다.
자귀 난다 또는 짜고 난다. 원래 이 말은 개나 돼지 등 동물들이 갑자기 뭘 많이 먹어 생기는 병을 일컬었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없는 살림에 먹일 것도 없고 갑자기 뭘 많이 먹고 싶어 할 때 우리들더러 자귀 난다고 저어했습니다만 약이나 병원이 없을 그때 어쩌다 급체나 광란이 나면 사관을 트는 동네 노인을 찾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관침도 아이들은 마다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바라던 것은 활명수, 그 활명수 한 병 먹었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못 사는 살림에 배 아픈 사람은 왜 그리도 많았든지 지금으로 치면 위염이나 맹장염, 장염 같은 것을 모두 배앓이로 일컫던 그때 활명수는 모든 배앓이의 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배 아파서라기보다 그 달콤한 맛에 자꾸 배가 아파 활명수를 다시 마셔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명수는 사먹기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또 아이들을 괴롭힌 것은 종기였습니다. 목욕이라야 1년에 날마다 놓고 손가락으로 세일 정도였으니 때국이 밀린 자리를 긁어서 부스럼이 생기다가 걸핏하면은 종기가 되곤 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머리 감는 일이 한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해 때저른 머리카락이 뒷목을 찔러대 종기가 된 발찌로 고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교고약이니 이명래 고약이니 해서 고름 빼는 노란 심이 박힌 시커먼 고약을 성냥불이나 아랫목에 녹여 붙이고 다녔습니다. 목화씨 기름이나 쌀겨 기름으로 만든 이 고약은 골문대는 특효였지만 이마에라도 종기가 생기면 여자애는 시커먼 고약이 장피해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지금이 한겨울에 흙자는 하는 아이들도 없고 또 털장갑 웃는 아이들이 거의 없지만 그때만 해도 추위에 세수도 제대로 못한 손을 내놓고 다니던 때여서 아이들의 손은 걸핏하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 손튼 데나 상체기에다가는 흙을 헤쳐 고운 흙가루를 바르거나 풍년초 담뱃가루를 털어 바르기도 했습니다만 어쩌다가 아까진기라는 빨간 머큐름이 있는 집 아이들은 상처가 조금만 나도 아까진기를 큼지막하게 발라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까진기는 활명수와 함께 아이들에게 선망의 약 노릇을 했고 시골에서는 배 아픈 아이들의 배에 이 아까진기를 발라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신기한 약들이 미군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DDT와 다이아징이었습니다. 설파제로서 폐렴 치료약인 다이아징은 항균 약효가 뛰어났지만 설파제가 무엇인지 항생제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때 이 다이아징은 만병 통치약이었습니다. 배가 아파도 다이아징, 머리가 아파도 다이아징, 상처난 곳에 가루를 내발라도 귀신같이 낫곤 했습니다. 다이아징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판잣집이 대부분인 제약업계에서는 다이아징과 비슷한 이름의 약을 만들어 톡톡한 재미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다이아징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전부가 다 만병통치로 알고 그 다이아징이면 그저 뭐 배 아픈 데도 먹고 소화 안 되는 데도 막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낫거든. 왜 낫느냐. 그쪽에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많이 복용 못했었어요. 48, 9년대인데 1948, 9년대인데 군인들이 갔다가 이제 구호 물자로 풀어놓고 자기들가 쓰다가 이제 그 유출되고 그런 거를 한참 쓰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난 게 이제 그 없어졌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게 정식으로 그 AID 자금으로다가 그 다이아솔 연구, 다이아솔을 주문해서 분말을 주문해가지고 연구를 만들어서 주부에다 넣어서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말이지 다이아솔 연구를 해가지고서 한참 했죠. 한 4, 5년 잘 팔았죠. 그리고 그땐 다이아징 연구 그러면 뭐 유형에는 뭐 절대 다 필요한 거니까 누구든지 뭐 신사고 뭐 어린애고 할 거 없어요. 이 다이아징과 함께 들어온 것이
바로 DDT입니다. 강력한 살충제로 6.25 전쟁 때 방역 사업에 큰 공을 세운 DDT. 이것은 쓰레기뿐 아니라 이가 들끓었던 우리 몸에도 파리야 뿌려지듯 뿜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이 침침해 이를 잡을 수 없었던 할머니들은 이 DDT를 가정상비약으로 감춰놓고 디덕티라고 불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할머니는 이나 빈대가 다니는 방구석마다 뿌리기도 했고 친척들이 찾아오면 선심을 쓰듯 옷 속에 이 디덕티를 뿌려줬습니다. DDT 냄새가 골치를 아프게 해 얼굴을 찌푸리면 할머니께서는 빈대나 이를 잡는 재미에 그까지 거 못 참느냐고 야단을 치기도 했습니다. 특히 50년대가 되면 주로 사람들이 이 잡는 데 많이 썼지요. 뭐 머리에도 막 DDT를 뿌리고 몸에도 뭐 속옷에도 뿌리고 방에도 뿌리고 자고 이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DDT가 얼마나 몸에 유독한 건지 모르고 그냥 굉장히 많이 썼어요. 뭐 저희 집만 하더라도 뭐 그냥 저희 할머니는 그냥 그걸 뭐 개에다가도 뿌리고 우리 온몸에도 뿌리고 이래 가지고 뭐 하루는 보니까 뭐 개를 약을 발랐더만은 그 몇 시간 후에 개가 죽더만은요. 디디티와 다이아진이 만병통치약으로 성과를 올리면서 눈먼 봉사도 눈뜨게 하는 약 갖고 왔다고 떠드는 가짜 다이아진 가루, 가짜 맨스로담과 일수였지만 그래도 이런 약들이 우리들의 가정상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으로는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전염병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름이면 장마 물난리로 쓰러져갈 망정 내 집이었었던 판잣집, 초가집이 통째로 떠내려갔고 뒤이어 호열자로 불리던 콜레라, 또 염병이라 부르던 장티푸스로 몇백 명씩의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극성되는 뇌염모기는 70년대 초까지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일종 전염병이라 해서 콜레라니 장티푸스가 발생하면 새끼줄이 처지고 흉가처럼 통행이 금지되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무더기로 목숨을 잃곤 했습니다. 해방 이듬해만 해도 부산에서 발생한 콜레라로 만 천여 명이 숨졌는가 하면 55년에는 뇌염으로도 760여 명의 목숨을 잃었고 58년에는 전국 국민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635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런 콜레라나 뇌염은 60년대 들어와서도 극성을 부려 63년에는 부산에서 69년에는 군산에서 집단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임시 휴교는 물론 집회 금지령마저 내려졌습니다. 병원이래야 큰 도시나 읍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던 그 당시로서는 전염병 환자뿐만 아니라 보통 때에도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왕진 가방을 챙긴 의사는 몇십 리 산길을 걸어 왕진을 나가야 했습니다. 통행금지가 있어서 이 통행증을 안 가지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도 오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수소에다 연락하면 배수소에서 허가를 얻어가지고 여기다 도장 이 통행증 여기 도장까지 손에다 손바닥에다 통행증 받아가지고 그 가족하고 같이 가서 하는데 가보면은 참 눈물이 나와서 가서 돈을 뭐 이제 이 왕진료 따라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는 거 보고 돈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은 환자들이 그때는 야간에 조금 나 경제적 여유 있는 사람은 낮에 얻고 오든지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에 온몸이 시달리는데 무엇 기댈 것 있다고 기생충마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전 국민의 90%가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고 무서운 간 디스토마 환자만 해도 600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회충이라는 을에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여겼고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한 아이들은 회충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멀건 침이 나고 헛구역질이 나면 어머니들은 말린 짚을 아이의 목에 감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기도 했었지만
그나마 잘 먹지도 못하는 것을 기생충에게 빼앗기지 말자고 60년대부터는 대대적인 구충운동이 전개됐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기생충을 몰아냅시다. 보약을 먹기 전에 구충약을 먹읍시다. 날것은 되도록 익혀서 먹읍시다. 보릿고개가 가까워지면 성냥갑에 변을 넣어 회충 검사를 하고 회충약이 학교를 통해 온 집안 식구 수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유명하던 회충약 산토닌을 먹는 날이면 아침을 굶었고 그 독한 산토닌을 먹고 또 마취된 회충이 되살아나기 전에 쓸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설사약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그 약이 그냥 아주 질이 좀 안 좋았던지 그때 그 산토닌이라는 약이 있었는데요. 아주 먹기도 사납고 양량도 많았었습니다. 그래 그거 한번 먹이려면 그냥 심지어는 코를 잡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수도 있었고 또 그 먹고 난 다음에는 그냥 하늘이 이렇게 노려가지고서 글씨를 안 본다고 못 보겠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그 체력이 달리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영양도 부족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자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먹이기 전에는 반드시 밥을 굶겨서 먹여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냥 어린이들에게 그 괴로움을 주었었겠죠. 기생충을 박살내자는 뜻에서 이름마저 기생충 박멸협회로 내걸고 전개된 구충사업 추진본부는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져 이름마저 건강관리협회로 바뀌었고 기생충난 검사 대신 혈압을 재고 얼마나 살이 쪘나 비만도를 측정하는 오늘 전국엔 병원이 15,100개가 넘고 종합병원만 해도 183개나 되고 입원할 방이 없어 의사가 왕진했던 왕진 가방 대신 10만 개 이르는 병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며 멀쩡한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고 배꺼질까 뛰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이젠 성인이 돼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며 어느 약국에서 살 빼는 약이 들어왔다면 귀가 번쩍 트이고 있습니다. 이젠 전국 어디에 가도 공중보건의가 있어 평균 30분이면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열이 나며 앓고 있는 아이를 어찌할 바를 몰라 뜬 눈으로 밤을 새던 어머니들의 애처로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 흔한 해열제 하나 없어 보리쌀을 넣은 보자기로 머리를 짚어가며 펄펄 끓는 아이를 달래야 했던 어머니들의 안타까웠던 기억. 마마 끝에 얼굴이 억는다고 팔뚝에 큰 도장만한 우두 자국이 남아 여름철에 짧은 소매를 입지 못하던 여인들. 천연두나 뇌염이 없어지고 호열자 염병이 무슨 병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오늘. 그러나 밤을 밝혀 기도하듯 우리의 아픈 배를 쓸어주던 늙은 어머니의 약손이 그리울 뿐입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의 약손이 그립습니다.